자, 이제 9평 총평 및 지금 방금 푼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푼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방금 푸셨던 문제의 두 번째 문제. 이게 2011학년도 수능의 45번 문제거든요. 그 5번 선지와 그리고 이번에 그 9평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이 32번 문제의 5번 선지가 매우 닮아 있기 때문에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낸 거예요. 요지는 이거예요. 여러분, 제 일단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해설들이 국어강사들끼리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의 원리는 이거예요. 우리가 원인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이렇게 하나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커먼 이펙트라고 하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키와 체중이 있고 여기에 근육이 있다고 해봐요. 자, 그렇다라면 키가 크면 체중이 크겠죠. 일반적으로 근육량이 많아도 체중이 크겠죠. 자, 그런데 키가 크면 근육이 많다. 이러면 돼요? 안 되죠. 키가 커도 근육이 작을 수 있고 키가 큰데 근육이 클 때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있죠. 이번에 2019학년도 9평 문제의 요지인데 질량이 크면 시간이 길어지고 충돌 빈도가 낮아져도 시간이 길어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질량이 크면 충돌 빈도가 낮아진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질량이 크면 충돌 빈도가 높아진다고 단정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마치 이 키와 근육 사이의 관계를 단정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해되었어요? 네. 이게 지금 2011학년도 수능 문제였었는데 5번 선지.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이 가격과 이렇게 양의 상관관계를 가져요. 왜냐하면 액면 이자율이 높아지면 현재 가치가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이 지불 불능 위험이 내려가면 가격이 높아져요. 채권 가격이.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자율 위험이 낮아지면 이자율이 높아진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럼 안 되는 거죠. 이 둘은 서로 독립된 변수이기 때문에 이둘 사이에 인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2011학년도부터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막 후련하게 말해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수험생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도 이 문제 뭐죠? 라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사실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우리가 단정과 개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둘 사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원리가 이번에 2019년 9평에도 나왔어요. 선생님이 이번에는 해설 강의를 그동안 늘 빨리빨리 올리다가 안 올렸잖아요. 그래서 강사들끼리 의견이 달라진 걸 보면서 지금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촬영한 게 이제 올라갈 텐데, 네. 원래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질량이 올라갔을 때 충돌 빈도가 올라간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내려간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래서 단정할 수 없다. 단정 불가. 여기 32번의 5번 선지에 대한 평가 원식 추론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지우고 좀 이따 이제 또할 거지만 9평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등급 컷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3월에 이 등급 컷이 2018학년도 93점이 나왔고 작년 얘기예요. 6월 달에 88점이 나왔어요. 기가 막힌 점수죠. 25년 역사에서 제일 낮은 점수였는데 이렇게 낮았던 이유는 이 리트 출제하셨던 어떤 교수님이 계세요. 민 교수님이라고. 제 실명을 말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분이 들어가시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다음에 9평에 93점이었고 11월 수능에 93점이었어요. 평가원에서는 그리고 적절한 난이도로 임평가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평가원에서는 올해 수능을 몇 점으로 내고 싶을까요? 가장 많이 나온 숫자가 있잖아요. 뭐죠? 93. 93으로 내면 어때요? 내가 난이도 조절을 잘하잖아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일정하게 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2019학년도에 이 3월 학평, 이건 교육청이지만 평가원이 아니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84. 1등급 컷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6월에 그다음에 93점이 나왔어요. 평가원에서 또 으쓱했죠. 작년과 비슷하게 냈다. 이미 그 말을 했어요, 평가원에서. 적절한 난이도로 비슷하게 냈다. 자, 이번에 지금 3, 4개 회사에서 다 96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번에 9평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떤 거에 적정한 수준에서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상대적으로 쉬웠다는 말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수능은 어떻게 내야지 되겠어요? 좀 어렵게 내야지 93점 맞출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평가원이 힘 조절을 잘하던 곳인가요? 조금만 쉽게 내야지 하면 조금만 하다가 아! 이러는 곳이에요. 그래서 팍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자성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구잘수망.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구는 숫자 구예요. 구평을 잘 보고 수능을 망할 수 있다. 특히나 이 현역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이 3월에 84였다가 만약에 걔가 확 죽었다가 지금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94, 84, 94, 93, 96. 그래서 이제 오만함이 이제 하늘을 찌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안 돼요, 지금. 이 큰일 납니다. 여기서 갑자기 93으로 내려다가 아이쿠 이러면 이제 팍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도 희망 어린 얘기 하나 해드린다라면 요걸 만드신 교수님께서 이번에 11월 수능에 안 들어가신다라고 이번에 공언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약간 희망을 주는 건데, 그래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근데 그분이 안 들어가면 또 출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게또 단점인데, 그분이 어떤 철학과 교수님이신데 오류를 잘 잡아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들어가면 이제 욕심을 부리세요. 애들의 사고력을 물어봐야 돼.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번에 나왔던 문제 중에 31번 문제를 보시면, 31번이 아니라 29번 문제를 본다라면 교수님이 화내셨을 거예요. 29번 문제를 보면 질문 마지막에 스퍼터 이온 펌프는 초고진공 상태를 만들 수 있다. 답이 29번, 1번이 스퍼터 이온 펌프는 초고진공을 만든 역할을 한다. 뭐예요 이게? 하나, 둘, 세 줄만에 같은 문장에 나온 거예요, 사실. 이러면 학생들이 틀려요, 안 틀려요? 안 틀려져요. 그러니까 정답률이 99%가 나오는 거예요. 네, 99.7% 초메가 기준으로. 그래가지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지막에 읽은 건 어때요? 기억하는 그런 경향 있잖아요. 이거는 안 헷갈린단 말이야. 1문단에 나온 걸 내야 헷갈리지. 그래야 까먹지. 이걸 내면 거기다가 문장 구조까지 거의 그대로 냈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초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9평 들어간 분들이 6평보다도 더 초짜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홍길동 전 문제 있잖아요. 원래 보기 문제를 낼 때는 연관을 시켜야 되는데 28번 문제에 답이 3번인데 그냥 보기에 있어요. 유교적 질서에 대한 부정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유교적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한 거다. 틀렸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지문과 연결시키지 않아도 풀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초짜 냄새가 굉장히 강하게 난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 교수님이 들어왔다라면 이미 실명 말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교수님이 들어왔다 혼냈을 거다. 그 교수님이 들어왔으면.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이번에 잘 봤든 못 봤든 실망하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말고 이 구절수망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서초메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이번에 목요일날 수업 들어가니까 그 수요일날 시험 봤잖아요. 원장 선생님이 걱정이 태산이신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시험 못 봤나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가 이제 상위권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상위권 학생들 평균 점수가 99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장 선생님께서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 점을 고맙다고 하면서 다른 경쟁 학원은 93점이래요. 근데 99점이 나왔대요. 근데 이제 뭐가 걱정인지 아시겠죠? 구절수망. 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공부를 안 할까 봐. 그래서 이제 저보고 정신교육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고 가서 열심히 막 정신교육 막 하고 왔거든요. 근데 제 정신교육의 핵심은 이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특히 이번에 과학기술이 어려웠죠. 과학기술 지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오답률 탑5. 요몇년 사이에 2017 10개 중에서 9개가 뭐였어요? 비문학이었어요. 하나가 중세국어였었고, 2018, 6평, 9평, 그리고 수능까지 다 요즘 2018, 2019 합쳐가지고 이 5분의 3. 오답률 탑5 중에 3개는 비문학이다. 라는 법칙이 요즘 통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2개는 6평도 그랬고, 9평도 그랬고, 과학기술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과학기술 지문은 보통 뭐가 포인트예요? 올라가고 내려가죠. 거구죠. 경제 지문도 그렇고, 뭐뭐 할수록 뭐뭐해진다. 이걸 요즘 평가원이 계속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특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이걸 되게 지금 좋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 포인트인데, 이걸 확실하게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잡았으면 좋겠고, 사실 이제 등급이 높은 친구들이나 낮은 친구들이나 지금 서초메 같은 경우는 지금 1등급 학생들의 비율이 두 배로 늘었어요. 지금 입학 성적에 비해서. 근데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사실 큰 차이 안 나더라고요. 사실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근데 분석을 해보면 몰려 틀리질 않아요. 잘하는 친구들은. 한번 몰려 틀리면, 예를 들어서 이 마지막에 시간이 부족해서 43, 44, 45를 몰려 틀린다거나 그런 등급이 한두 등급 떨어지거든요. 우리는 이런 식이잖아요. 갑자기 3등급에서 1등급으로 하거나, 한 등급에서 갑자기, 1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거나, 이 국어라는 과목은 급격하잖아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근데 결국 그 차이가 뭐냐면 집중력을 잃어버리냐, 안 잃어버리냐의 차이예요.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우르르 틀리잖아요. 그쵸?
특히 과학기술 지문에서. 그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31, 32, 34 이런 식으로 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기술 지문을 잘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을 잘 봐야 한다. 그리고 또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나온 게 EBS 연계가 비문학 거의 안 됐다고 봐요. 채권은 이번에 CDS 나왔어요. 그쵸? CDS는 제가 또 이제 리트반 할 때, 떡떡 하시네. 얘기했었어요. CDO, CDS, 파생상품. 그래가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CDS 때문에 왔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에서 이번에 그 STM이 나왔는데, 이것도 얘기했어요. 그쵸? 네. 2019학년도 리트 문제로 나와서 같이 문제도 풀어봤었죠. 진공상태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인문의 미학을 결합시킨 게 베냐민이에요. 철학과 예술인 거죠. 근데 요 베냐민은요, 베냐민의 영화 충격적 체험, 요거는 제가 서초에 가서 했어요. 여러분들이 TMI 모의고사 시즌1의 1회 문제에 베냐민의 충격 체험이 나오거든요. 저도 충격이에요. 이게 비연계였거든요. 사실은 이제 근대 도시의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수능 특강에는 철학자가 게오르그 짐멜이 나와요. 전혀 다른 사람이죠. 근데 이번에 게오르그 짐멜의 진짜도 안 나와요. 이번에 베냐민이 나왔어요. 베냐민의 충격 체험. 그래서 연계는 하지만 전자현미경도 이번에 나왔던 거는 캔틸레버 방식. 수능 특강은 접촉식 방식이에요. 3세대 전자현미경. 근데 이거 2세대고 비접촉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혀 기재가 달라요. 그래서 연계는 하지만 어떻다는 거죠? 연계를 체감을 못해요. 비문학은. 왜 그럴까요? EBS 연계를 떨어뜨리는 건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EBS 연계를 이렇게 표면상으로만 해도 누가 뭘할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교육부 장관도 잘렸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EBS에 대해서는 부담을 확 벗어버린 것 같아요. 평가원에서. 하지만 문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문학에서는 박재삼의 추억에서가 나왔는데, 요 17번 문제가 이제 포인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께 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얘는 바하춘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 언어를 바꾸는 거다. 일상 언어에 대한 폭력이다. 그래서 현대 시는 일상 언어에 대한 폭력이에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잘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시라고 하는 거는 일상 언어를 일종의 암호문으로 만들어버린 게 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일상 언어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시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암호라면 해독을 해야겠죠? 뭐로? 일상 언어로. 그래서 이 일상 언어로 해독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 문법에 대해서는 이번 15번 문제가 오답률이 높았었는데, 중세 국어는 확실히 어때요? 쉬웠다.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가 얘기했죠. 있다 없다 형용사라는 거. 있다 없다 아니다 형용사라는 거. 나왔어요. 12번에. 네, 그런 건 되게 기분이 좋은 일인데. 어쨌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중세 국어는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힘을 뺐다. 왜 그런 거죠? 중세 국어를 계속 어렵게 낼 동력이 없어요, 현재. 중세 국어를 왜 내? 라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지금. 이과 학생들한테 왜 중세 국어를 해야 돼?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중세 국어를 어렵게 내는 것은 지금 이제 지향해야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은 힘이 많이 빠졌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본다라면 EBS 얘기를 아직 마무리하지 않았는데 비문학은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안 돼. EBS 연계 체감이 잘안 되니까. 그냥 모의고사가 차라리 나아요.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작품은 그래도 미리미리 읽어놔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뭐죠? 붕 떠버리는 거야. 이거 봤어. 그래가지고 실제 시험장에 제대로 안 읽으면 또 틀려요. 그래서 붕 뜨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인터넷 수능이 있었는데 이번 인터넷 수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책이 두 권밖에 안 돼요.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서. 거기에다 딱 보면 이 사람들은 안 나올 것 같은데란 분들이 계세요. 고은 시인이라든가 아니면 서정주 시인이라든가 서정주 시인은 또 이제 친일 행적과 관련돼 있거든요. 사실은 서정주 시인의 애제자가 두 명이에요. 박재삼 시인과 이번에 나온 고은 시인이죠. 근데 고은 시인은 서정주 시인이랑 절연을 했어요. 선생님이 살아계실 동안 다시는 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정주 시인이 군사 독재 협력했다라는 이유로. 그래서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다시 만나지 않았는데 두분다 사이좋게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 문학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작품은 다 보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우고 나서 예를 들어서 수능은 10년간 한번 나왔던 작품을 안 내잖아요.
6편, 9편에 나온 작품 3년간은 피하잖아요. 이것저것 지우고 나면 많이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작품은 확실하게 다 보고 들어가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역시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또 열심히 다 보긴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작문이 이번에 오히려 문법이 오히려 예전보다 쉬워졌고 오히려 화작이 특히 이번에 그 화작 융합지문이 갑자기 확 어려웠죠. 토론 파트가. 그래서 이 부분이 길어가지고 부담을 느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7번 문제가 좀 지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7번 문제가. 예, 솔직히 7번 문제를 보면 그냥 타당하다고 평가했나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했나 그것만 하면 되는 건데 이항 대립으로 이렇게 찬성과 반대, 입론과 반론 해놓고 나서 여러 마음이 급하잖아요. 왜요? 빨리 이걸 하고 화작을 빨리 하고 비문학을 풀어 생각하니까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건너뛰다가 틀렸을 수 있어요. 제가 해결책을 말씀해 드릴게요. 빨리 풀고 네. 화작문과 문학을 빨리 풀고 비문학을 풀어야지 생각해서 마음이 급해져서 실수를 한다라면 비문학 먼저 풀면 돼요. 네. 실제로 이번에 제가 비문학을 먼저 풀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실천한 친구도 있고 안 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번에 비문학 먼저 풀었던 친구들은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 수능에 비문학 먼저 풀어야겠어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문학 먼저 풀고 30분 안에 끝내서 후련한 마음으로 화작문을 문학을 풀면서 너무 마음에 쫓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실력만 잘 쌓으면 20분 남기고 끝낼 수 있어요. 사실은 100점 맞으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다 써도 돼요. 사실. 근데 다 써도 되는데 이 화작문을 풀 때 또는 문학을 풀 때 우리가 붕 뜨면 그러니까 국어는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성격이에요. 태도예요. 꼼꼼해야 한단 말이에요. 어떤 능력이나 지식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꼼꼼함이란 말이에요. 그 꼼꼼함이 사라지면 그 순간부터 붕 떠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너무 초조해서 비문학 때문에 이걸 집중을 못하게 생각이 들다라면 차라리 비문학 먼저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요거 오늘 풀었던 거 잠깐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32번 얘기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채권은 이라고 시작하는데 채권은 뭐 하는 거예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거예요. 종류가 뭐가 있어요?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가 있고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가 있대요. 자, 그런데 채권에는 뭐가 적혀 있어요? 이미 적혀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액면금액, 액면이자율, 만기일 이런 것들은 이미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픽스드라고 말할 수 있겠죠. 픽스드. 다시 말해 이미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지폐에 적혀 있는 금액과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런데 채권 소유자는 채권을 소유한 사람은 이 발행한 사람으로부터 뭘 받아요? 이자를 받아요. 매년. 마지막 이 만기일이 되면 이자액만 받는 게 아니라 액면 금액도 받아요. 원금. 그래서 이 소유자 채권을 투자한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이 이자액과 이제 액면 금액을 받는 것인데 이때 이자액은 액면 이자율에 액면 금액을 곱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액면 이자율이 높아졌다라면 같은 액면 금액일 때 이자액도 높아지게 되겠죠. 뒤에 보면 이자액이 곧 현재 가치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높아지면 현재 가치도 높아지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채권은 만기일 전에 거래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소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어요. 자, 그때 이제 채권 가격은 현재 가치, 만기, 지급불능위험 이런 제일 중요한 단어,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요즘 평가원 여기 꽂혔어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별량 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뭔가 하나를 만들어낸다. 이게 나오면 이제 거의 100%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모델링을 해보면 이런 식인 거죠. 채권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첫 번째, 현재 가치. 두 번째, 만기인데, 만기에는 또 옆에 따로 쓸게요, 이따가. 그리고 지급불능 위험. 이런 것들이 채권 가격을 만들어낸다. 하고 나서 현재 가치 얘기하고 만기 얘기하고 그다음 위험 얘기하거든요. 근데 채권 투자자는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각각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계인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것을 순수익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가치를 따진다. 자, 그래서
내가 벌수 있는 돈에서 내가 지불한 돈을 빼면 내 수익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현재 가치는 뭐예요? 이자에 플러스 원금, 액면 가치에다가 이것을 현재 가치로 바꾼 거예요. 이것을 현재 가치로 바꾼 현재 가치예요. 어떻게 현재 가치로 바꿀 수 있어요? 현재 가치로 바꿀 때에는 금리를 반영해요. 이때 금리는 시중 금리를 말해요. 이 금리가 시중 금리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아니면 채권에 적혀 있는 액면 이자율이냐, 이걸 가지고 평가원이랑 2011학년도에 한국채권학회가 싸웠던 적이 있어요. 한국채권학회에서 이 금리는 액면 이자율일 수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분들이 국잘못 들이라서 그래요. 이처럼이란 부사가 있으니까 이건 평가원이 맞아요. 여기에 나왔던 말들을, 아, 국알못이라서 그래요. 채권학회가. 여기에는 이 이야기들은 여기 밑에 정리가 돼 있거든요. 이처럼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금리는 맥락상 시중금리를 말해요. 시중금리가 뭘 해준다? 시중금리가 현재 가치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자, 여기서 같이 보시면 금리가 현재 가치의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데, 만약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상승, 하강, 증가, 감소, 이게 포인트예요. 요즘 트렌드가 상승하면 하강한다는 거죠. 현재 가치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현재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고, 그러면 채권 가격도 떨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중 금리는 현재 가치의 평가 구조상 채권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맥락상 요 금리는 어떤 금리다? 시중 금리다라는 거죠. 어떤 금리죠? 수시로 변동하는 시중금리라는 거죠. 이미 픽스드된, 고정된 액면 이자율이 아니라 수시로 변하는, 시시때때로 변하는 시중금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채권의 매입 시점부터 만기일까지의 기한이 만기도 영향을 주는데, 만기도 정해진 값이죠. 근데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미가 요즘 뭐죠? 일수록이죠. 최애 어미. 그래서 길수록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다. 근데 이거는 금리 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아니라 다른 범주예요. 민감하다 덜 민감하다. 민감하다라는 건 뭐예요? 그래프로 그리면 기울기가 큰 거를 민감하다고 하고 X의 변화량에 대한 Y의 변화량이 큰걸 민감한 거죠. 원인 결과를 했을 때 이렇게 기울기가 낮은 것을 우리가 둔감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기를 아까 따로 쓴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만기는 민감도와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기가 길수록 더 민감하다라는 얘기는 먼 미래의 채권은, 만기가 먼 미래의 채권은 가격 요동이 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가격이, 만기가 다가오면 이제 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요동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기를 다가오게 되면 채권 가격은 덜 민감해진다. 그래서 만기가 줄어들면,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줄어들면 민감도는 줄어든다라는 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높은 순수익을 기대한대요. 수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재 가치에서 채권 가격을 뺀게 순수익이에요. 왜? 자, 아까 순수익이 뭐였어요? 현재 가치에서 매입 가격을 뺀 거죠. 매입 가격이 뭐예요? 채권 가격이 매입 가격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에서 이걸 빼면 순수익이 나와요. 자, 그렇다라면 여기서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높은 순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액면 이자율이 더 높은 채권을 선호한다. 왜 그럴까요? 액면 이자, 액이라고 썼네. 아, 이자액은 뭐예요? 이자율 곱하기 액면 금액이죠. 원금이죠. 그래서 이자율이 높아지면 이자액이 높아지고, 이자액이 높아지면 현재 가치가 높아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현재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순수익도 커지게 되겠죠. 왜요? 현재 가치에서 채권 가격을 뺀게 순수익이니까 이게 높아지면 이것도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가치가 큰 것이 순수익이 크니까 현재 가치가 커진 것 중에 하나는 액면 이자율이 높은 거죠.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높은 걸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액면 금액과 이자액을 약정된 날짜에 지급할 수 없는 지급불능 위험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제 위험 얘기예요. 그래서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경우에 기업은 지급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지급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보상은 순수익이겠죠. 자, 그러면 채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다. 왜? 위험이 커지면 왜 채권 가격이 낮아진다?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것에서 이걸 뺀게 순수익이에요. 자, 그럼 이게 일정하다라면 이게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또 올라가게 되겠죠. 애가 내려가면 애가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위험도가 높은 경우는 순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채권 가격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 지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이걸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본다라면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정리를 해본다라면 32번 문제 관련해서 액면 이자율이 시중금리가 아니라 위험과 함께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줘요. 이자율이 높아지거나 위험이 커지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보시다시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액면 이자율이 높으면 위험도가 높다라거나 아니면 위험도가 높으면 액면 이자율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냐? 위험은 내가 기업의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것은 수시로 변하는 거죠. 이거는 픽스드가 아니에요.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액면 이자율은 어때요?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애초에 이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위험도가 높더라도 액면 이자율이 높을 수도 있는 것이고 위험도가 높더라도 이미 예전에 정해진 액면 이자율이 낮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두 사이에 상관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높으면 이게 높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뭐지? 하나 더 있었네, 조건이. 하나, 둘,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주가죠. 그래서 요즘 따지면 주가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죠. 왜? 돈이 주식으로 몰려서. 자, 그러면 이제 1번 같이 볼게요. 아, 이번에 제가 그 목요일 날 또 오랜만에 다시 대학원에 다시 돌아갔어요. 1학기는 휴학했었는데 2학기 때 다시 또 이제 대학원 박사 과정에 다시 돌아가서 가자마자 또 딱 들어갔더니 이 영국에서 오신 교수님이 영어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2시간 동안 인공지능 딥러닝에 대해서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2시간 동안 영어로 강의를 듣느라 그것도 이제 늦게 들어갔는데 제가 살짝 제일 앞자리가 비어있더라고요. 대학원도 똑같아요. 늦게 들어가면 앞자리에 앉아야 돼요. 교수님이 계속 저를 보면서 이제 이해하냐고 할 때마다 웃으면서 그래서 머릿속에 계속 빨리 화장실을 가고 싶다 생각했는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역시 배우는 건 힘들구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쉬는 시간을 꼭꼭 드려야겠다. 아, 네. 되게 세계적인 권위자고 되게 좋은 수업이었는데 그건 둘째치고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1번 같이 보면 위그래 설명 방식인데요.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을 몇 가지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왔죠. 채권 가격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 요인이라고 하죠. 또는 다 별량 요인이라고 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변화해 가면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2번 같이 보면 체급 불능 위험과 채권 가격 간의 관계가 인과로 주어졌죠. 위험이 높아지면 채권 가격이 내려간다. 자, 그 다음에 유사한 원리를 보이는, 아, 참고로 이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떤 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P라면 Q이다. 법칙 또는 원리.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사례는 뭐예요? P인데 Q인 경우가 사례. 이그제플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예를 들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보면 이제 예를 들어라고 해서 예를 들었고 이 예는 어떤 예예요? 위험이 높아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한 예인 거예요. 자, 그런데 딱 여기에 맞는 예거든요. 그래서 3번이 유사한 원리를 보이는 현상에 빗대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유추를 말하는데 유사한 원리나 유사한 사례를 가져왔다는 건데 지문 속에 말한 사례는 딱 이 법칙의 사례지 비슷한 사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유사한 원리를 이 현상에 빗댔다라는 말은 틀려요. 여기에 나온 사례는 딱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라서 유추가 아니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이 보면 금리가 어떻게 채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가. 인과적으로 설명했다. 그래서 연쇄적인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현재 가치가 떨어져서 채권이 내려간다.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채권의 의미를 밝혔죠. 유가증권이다. 종류를 밝혔죠. 회사채와 국채. 자, 답은 3번이 되겠고 2번 같이 보면 채권이 발행될 때 정해지는 액면금액은 현재 가치에서 이자액을 뺀 것이다. 액면금액은 출제자가 알려줬어요. 정해진 거예요. Fixed. 그래서 채권의 현재 가치는 뭐예요? 금리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금리에 따라 현재 가치는 바뀌어요. 네, 올라가면 내려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액면금액이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액면금액이 현재 가치에서 어쩌고저쩌고라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애초에 이 둘 사이에 관계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2번 같이 보면 순수익은 정기적으로 지급돼 이자액을 합산해서 현재 가치 환산한 값이다 라고 돼 있는데 순수익은 이자액에 원금을 더한 다음에 이것을 금리를 이용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채권 가격을 빼야지 순수익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너무 일부만 말한 거죠. 이자액만 가지고는 현재 가치가 안 나와요. 이자액에 뭘 더해야 되죠? 원금을 더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매입 가격을 빼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얘기가 되겠고요. 다른 지급 조건이 같다라면
액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액면 이자율이 높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자액이 높다지. 현재 가치가 높다라는 얘기죠. 현재 가치가 높다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현재 가치가 떨어질 때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반대로 현재 가치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걸 추론할 수 있죠.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되겠고요. 지급 불능 위험이 커진 채권을 매입하려는 투자자는 높은 순수익을 기대한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거죠. 위험도가 커지면 보상을 요구하고 그 보상은 뭐예요? 순수익이 커지는 건데 순수익이 커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채권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순수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다. 자, 답은 4번이고요. 이 5번을 보면 지급 불능 위험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액면 이자율이 높다고 했는데 여기서 위험이 낮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데 위험이 높다고 해서 이게 높다고 말할 수도 없고 위험이 낮다고 해서 이게 낮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둘 사이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고 따로따로 노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단정한 거예요. 높다. 단정할 수 없음.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이 보면 이 보기는 어떤 가격과 금리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서 인과관계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인공지능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날에 인공지능 딥러닝 할 때는 이 단어들의 가중치를 안 줬었대요. 그래서 이제 위키피디아에 41억 단어가 있는데 그걸 다 학습시켜도 만족스럽지 않았대요. 근데 요즘 이제 방식은 단어의 가중치를 준대요.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때. 그러니까 4억 단어만 넣어도 이제 학습된 상태가 더 훨씬 뛰어나대요. 그러니까 훨씬 효율적이 된 거죠. 여러분한테 제가 학습시키고 싶은 거는 요즘 수능 비문학에서 핵심적인 건 인과적 도식이라는 거죠. 여기에 굉장한 가중치를 부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이건 문제 나올 가능성이 확 높아진단 말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기억의 경우는 뭐였어요? 만기일이 다가온 경우죠. 만기일이 다가오면 어떻게 된다? 민감도가 떨어진다.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건 뭐죠? 기울기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B에 해당해. A가 기준값인데 B는 기울기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뭐였어요? 니은은 주가가 오른다는 거였잖아요. 주가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A를 기준으로 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C죠. 네, 그래서 이 기억은 B, 니은은 C. 이렇게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왜 풀었다고요? 채권도 채권이지만 채권은 다시 안 나와 이번에 수능에. 내용 때문에 푼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형식 때문에 푼 거예요. 요즘 아마존에서 제일 잘 나가는 책 제목이 뭐냐면 틀 안에서 생각하기란 책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수백 번 강조한 게 뭐냐면 어떤 틀 속에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것과 이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서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9평 32번 문제에서 보면 질량과 빈도와 시간이 이런 관계를 가져요. 질량과 빈도 때문에 시간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 질량이 크고 충돌이 작아지면 빈도가 작아지면 시간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좀 이따 문제를 풀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 질량이 커지면 빈도가 작아진다 이런 식의 추론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각각 서로 독립되어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랑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아까 방금 풀었던 2번에 여러분한테 2번이고 기출문제는 45번에 5번 선지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이 이번에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채권은 이번 수능에 안 나오더라도 이 원리는 다시 또 이번 수능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스쿨 쪽에서는 되게 흔해요. 이런 문제들이. 근데 이제 수능 쪽에는 흔치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이런 거는 알 수 없음 또는 단정 불가라고 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도록 할게요.